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 자막을 배경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입히는 방법 중 하나인 디스토르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요 자막을 한번 보실게요. 요 타이틀 효과를 보시면은 약간 그 입체적으로 꺾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최초의 자막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이 디스토르트 효과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Z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, 그, 좀더 입체적으로 꺾이게 되죠? 자막이 약간 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이러한 자막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디스토르트 효과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먼저 여기서 이 디스토르트라고 하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꺾어주시기만 하면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자막, 이 타이틀과 배경을 잘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.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요. 자, 처음에 그 고정될 부분 있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이쯤, 그러니까 자막 얼추 길이를 맞춰서 요 부분에 요 점은 고정이 되고 앞쪽 부분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는데, 이래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, 조금 더 안쪽으로 집어넣어서, 자,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만들어주고, 이렇게 평행을 얼추 만들어준 이후에, 그 다음에 자막을 살짝 위로 올리면, 비교적 조금 자연스럽게 자막이 이 배경 안에 입히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, 뭐, 트랜스폼 효과를 이용해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각도만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효과를 낼 수가 있죠.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게 되면 비교적 조금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자막을 배경, 그러니까 영상에 얹힐 수가 있게 됩니다. 이것으로 오늘 파이널 컷 프로 강좌 아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